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홍록기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중국 관련해서 제조 PMI 발표가 됐는데 중국 잘 나왔어요. 네. 벌써 이미 다 회복을 한 건가요? 일단 그 부분은 실물 경기 지표가 나오는 걸 기다려봐야 될 것 같지만요. 먼저 관영 PMI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3월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종업 PMI 모두 이제 경기 확장 국면, 즉 50선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국가통계국에 의하면은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16.3포인트 상승 50위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44.8을 상회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22.7포인트 상승한 52.3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42를 이제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때문에 종합 PMI 같은 경우에는 53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24.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회복의 강도가 굉장히 가파른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많이 하락했을 때도 좀 심각하게 하락하긴 했지만 굉장히 또 회복도 빨리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PMI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조 PMI가 50위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17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8년 6월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가 미국이랑 중국 모두 서로 상호 관세,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시점인데 그 시점부터 중국 PMI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50선 밑에, 즉 경기 위축 국면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점을 고려한다면은 최근 이제 제조 PMI가 50위를 기록했다는 부분은 매우 놀랍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수요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뭐 신규 주문이나 생산이라든지 모두 다 잘 나왔습니다. 각각 52.0, 54.1을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 22.7 그리고 26.3포인트 상승을 했었습니다. 또한 제조업 고용 PMI 같은 경우도 이제 전월 대비 19.2포인트 상승한 50.9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워낙 고용 PMI 같은 경우에는 경기 위축 국면에서 장기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랬던 점들을 고려하면 이제 중국 제조업 고용 환경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세부 항목 외를 살펴본다면은 수출이랑 수입 관련된 PMI 같은 경우는 46.4, 48.4를 기록하면서 부진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가 글로벌로 퍼지면서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출입 관련된 PMI는 좀 부진한 흐름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내수 소비 쪽에 있어서는 중국 쪽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었고 비제조업 관련해서는 회복이 좀 늦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말 다르게 나타난 거네요. 네, 좀 저도 예상 외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50.3을 기록해서 이제 반등을 세게 했는데요. 네. 제가 소비 관련된 부분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아무래도 교통량 관련된 지표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요 도시들의 교통 혼잡도를 살펴보면은 평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을 모두 회복을 했고요. 네. 거의 작년과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도시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이 이제 전년 대비 그 교통량이 많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내수 소비, 내수 경기들이 좀 위축된 상황이 아닌가로 판단을 했고 때문에 이제 산업 생산보다는 소매 판매 회복 속도는 다소 더딜 수가 있다고 판단했었지만 좀 그거를 뜻밖의 이제 예상밖에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건설 PMI가 세게 반등했던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우리 홍록기 연구원님이 이제 소비나 이런 중국 국민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통 교통의 혼잡도로 많이들 좀 체크를 하시는데 그동안 중국이 사실 1월, 2월 셧다운이 되면서 돈을 못 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월에 한꺼번에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요건 일단 3월에 일단 돈을 벌고 4월쯤에 이게 이연된 수요가 좀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요? 너무 단순한가요?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이제 3월부터도 저는 어쨌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라도 그 회사에 나오라고 하니까 나올 수 있지만 그쵸. 아무래도 주말에 있는 활동 자체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무섭다. 그런 부분들이 소비가 올라온 속도가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좀 그 부분이 좀 뜻밖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경제에 대한 전망을 좀 보면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PMI 호조가 나타나고 난 뒤에 중국에 있어서의 어떠한 태도의 변화는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월 실물 경기가 기록적인 부진을 했다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중국 경기의 빠른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의 의구심을 품기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나 20년 이제 경제 성장 경제 성장률 이제 전망치가 다들 하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이제 관영 PMI 3월 달에 잘 나왔지만 이런 추세적인 흐름이나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했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이해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PMI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 체감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좀 설문조사하는 방식의 이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이제 3월 달 관영 PMI가 잘 나오긴 했지만 이제 3월 경기 지표가 잘 나오겠지만 그 반등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지금 숫자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3월 PMI가 단기적인 회복보다는 단기적인 회복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분기부터도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신뢰성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지표의 호조가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 시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회복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러한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는지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월 달은 중국 경제가 상당 부분 셧다운된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업 재개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2월 실물 경기 지표에서는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3월 PMI를 본다면은 좀 중국의 부양책이 점차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흐름들을 고려한다면은 부양책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 자체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3월 25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중대형 기업들의 조업 재개율이 96.6%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사실상 거의 100%까지 회복이 되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역인 우한시 같은 경우도 4월 8일부터는 일부 이동 제한 명령이 완화될 거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중국 경제 정상화라는 흐름 자체는 크게 이제 변함이 없을 것 같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양책입니다. 왜냐면 PMI에서 본다면은 제조 PMI 내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들의 이제 PMI가 좀 좋았었었고요.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PMI가 55.1을 기록하면서 그 비제조업 PMI의 반등을 전반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중요한 게 양회가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 4월 달 정도로 예정돼 있는 거 맞죠? 네. 시장에서는 이제 4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양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양회 자체가 밀렸던 영향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일단 부양책이 약화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중국 당국이 항상 양회를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항상 제시를 하고 있었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미지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의 강도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27일 날 정치국 회의가 이제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 당국이 대외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위해서 내수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기존의 정책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건설을 이제 포함한 전통 인프라를 강조를 했고요. 또한 5G 등 신형 인프라도 이제 같이 강조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적인 인프라, 신형 인프라를 모두 늘리면서 그 총 수요를 늘리겠다는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는 좀 재정 정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당국의 말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 목표 비중을 적절하게 늘리겠다 발표를 했고요. 이와 덧붙여서 이제 2008년도 당시에 활용했던 특별 국채를 발행을 하고 최근 들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방채 특수목적 채권 같은 경우도 발행 규모를 더욱더 확대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인민은행도 이제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을 이제 활용을 하여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때 올해 좀 덜 빠지고 먼저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또 최근에 시장이 또 글로벌 시장이 다 좋았을 때는 중국은 좀 약간 주춤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네. 지금 PMI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폭이 적었었는데 이거를 시간 흐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조 PMI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개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장 당시에는 거의 1%에 가까운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장 돼서 계속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었었는데 일단 오전에는 막 시진핑 주석이 마스크 없이 주민들과 교류하는 모습들도 이제 포착이 되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이제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네.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됐었지만 오후에 들어서는 그 마진 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이 중국 20년 경제 성장률이 뭐 4에서 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언급을 했었었고요. 이와 덧붙여 이제 세계은행이 그 중국의 20년 경제 성장률이 더욱더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증시의 상승폭 자체가 좀 축소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었습니다. 다만 어제 그 인민은행이 7일물 역내포 통해서 200억 위안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입찰금리가 2.2% 유지가 됐었지만 그 전날에 이미 2.2에서 2.4에서 2.2%로 낮아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되는 흐름은 여전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실물 경기 회복이 확인되는 시점과 더불어서 좀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 중국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글로벌 시장 속으로 오늘 홍록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